구경 한번 와보세요. 이제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없어가지고 좀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썸 코리아 처음 봤던 게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갔고 저도 이제 한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헤매다가 외국어를 배우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제목에 끌려가지고 혹시 나도 외국어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놓고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됐고 재미없어지고 그래도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시안 언어도 어느 정도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중에 일본어, 중국어, 인도어 그리고 또 역시 한국어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인사말을 했을 때마다 되게 아, 너무 한국어 잘한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네 착각이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제 한국어 배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랑 한국도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던 거였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5년 됐어요. 아직 만족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좀 되는데 뭐 잘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두번 갔어요. 처음에 2017년에 2월에 처음 갔는데 1년 동안 한국의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가 다시 2018년에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작년에 또한번 갔어요. 작년 12월에 다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총 2년 동안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지고 있죠. 미국은 아직 약간 불안한 상태라서 맨날 고민하고 어디 나가야 될까 말까 그런 고민이죠. 미국에 주가 엄청 많아가지고 주에 따라 이제 법도 다르고 주 안에 있는 작은 도시, 마을에 따라 법도 다 다르니까 우리는 식당만 갈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누나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아직은 그냥 뭐 식당도 못 가고 공원도 다문 닫았고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지에 따라 좀 다르죠. 당연하죠. 한국에 한 2년 동안 계속 살고 있어서 맨날 한국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은 미국에 없어요. 거의 미국의 고유의 문화 그런 거 아니라서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찜질방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게 됐고 친구들이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물론 어색하고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맨날 가고 했어요. 건강에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 아마 가장 그립고 스트레스도 받을 때 찜질방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없어가지고 좀 답답해요. 그런 면에서 찜질방 그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도 다듬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래방. 저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노래방 그 자체가 저를 완전 민망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문화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 힘들고 부담도 되고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약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 자체가 되게 이상해서 처음 갔는데 그냥 거의 한 곡도 안 부르고 재밌게 놀지도 않았고 약간 아쉬웠던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계속 가다 보니까 점점 뭐 용기 내서 한 번씩 노래 부르는 거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듣고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고 그냥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진짜 노래방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한국 음악을 찾고 다음에는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노래방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그 노래 기계가 하나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뭐 가면 이제 바로 노래방 가려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 아마 화개장터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든든든든 이 노래죠. 유명했던 노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문으로 들었어. 그거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분위기 살리는 그런 노래죠. 그냥 재밌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부르려고 해요. 세 번째는 한국 음식이죠. 저는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너무 그리워 하는 것들 중에 아마 1이나 2위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국 음식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은 일단 한국의 국은
음식은 엄청 맛있어요. 된장찌개나 뭐 김치찌개, 돼지국밥 이런 것들 그냥 맛있어요. 네. 그리고 양념치킨도 진짜 좋아요. 그 양념 소스가 미국에 없어가지고 아쉬워요. 슬픈 일인데 여기서도 이제 한인타운 그런 데가 있는데 같은 맛이 아니라서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양념치킨도 엄청 많이 그립고 김밥도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아마 양념치킨 진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원래 치킨을 잘 먹는 편인데 양념치킨 맛있게 만드는 집이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한인타운에서 그냥 못 찾았어요. 한 두 달 전에 미국 친구들이 한국 음식이 못 먹어봤다고 말을 해서 제가 한번 한인타운 가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곱창 이야기를 갔거든요. 곱창 소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되게 반응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 친구들이 이제 뭔가 음식을 잘 가리지 않은 편이라서 그냥 한번 먹자 이렇게 했는데 와 되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곱창은 아마 오히려 되게 많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영화관이에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친구랑 특별시민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2시간 동안 자막 없이 한국어로 된 뭐 그런 매체를 끝까지 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와 내가 이렇게 막 2시간 동안 자막 없이 한국어로 된 뭐 영화를 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시청이라는 그런 배우는 방법 제가 이제 도입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그래서 되게 완전 좋은 경험이었어요. 특별시민 보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막 내가 영화를 많이 봐야겠다. 한국 영화를 엄청 많이 봐야 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영화관 많이 못 갔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한국에 가면 영화관 엄청 많이 가고 싶고 전단지를 이제 모으는 그거 시작했어요. 저는 곡성 좋아하고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를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먼저 약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대학원 지원하고 언어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2월, 3월쯤에 다시 한국에 갈 생각은 있어요. 네. 저는 한국에 가게 되면 제가 못 먹어봤던 음식을 엄청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특히 장어는 엄청 많이 먹고 싶은데 그냥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가장 궁금하게 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부산에 가서 해수욕장에 그냥 놀고 싶어요. 작년에 갔는데 너무 재밌었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 부산에 가서 좀 약간 시간을 보내는 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국내 여행을 엄청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미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 대한 가장 그리웠던 것들 언급했는데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